카드가 좀 깊다 하더라도 낙함으로 상대방의 카드를 긁어내리고 다음 기술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낙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낙함은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상대방의 턱을 쳐서 상대방의 턱을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기술입니다. 네. 떨어질 낙, 턱함, 그러니까 턱을 떨어뜨리는 기술이죠.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죠. 네. 실제로 이 낙함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낙함을 어떻게 치냐면 손을 앞으로 뻗어서 네, 손을 들어 올리시고요. 그리고 손을 안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손바닥 아랫부분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상대방의 턱을 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네, 상대방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 모형을 앞으로 뻗어서 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살짝 돌려서 손바닥 아래 부위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상대방의 턱이 있으면 상대방의 턱을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듯이 더 팔을 앞쪽으로 던져서 상대방의 턱을 치는 기술이 낙함이에요. 이렇게 네. 자, 근데 원래 낙함은 정확하게는 이 턱을 안 물었을 때 이렇게 우후 나오는 이 부분 있죠. 네. 턱 관절을 손바닥의 아랫부분으로 때리는 기술인데 이렇게 그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좁은 공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실제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턱 부위를 네, 맞춘다 하는 생각으로 팔을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친다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팔을 앞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 모양이 있으면 살짝 귀 뒤쪽으로 손을 당겼다가 머리 위에서 밑으로 던진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앞쪽으로 던져줘야 사거리가 늘어나서 네.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하고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가까울 때는 상대방 귀 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듯이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네. 거리에 따라서 팔의 모양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팔을 앞쪽으로 던져줘서 상대방을 타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단순히 우리가 낙함의 원래 기술은 상대방의 턱을 쳐서 떨어뜨리는 기술이지만 꼭 턱을 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얼굴 전면 부위로 앞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낙함처럼 던져서 상대방의 코를 때리게 되면 사실 예법 기술에서는 이게 코침주기가 됩니다. 네. 코침주기는 위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서 상대방의 코를 네, 내려치는 기술이 코침주기거든요. 이 코침주기를 낙함처럼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낙함을 던져서 상대방의 턱이나 혹은 얼굴 부위를 때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코를 노리고 코침주기처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쳐서 상대방의 코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기술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혼자 익히기로 어떻게 하는지 잠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스탠스를 쓴 상태에서 앞손은 먼저 하나, 둘, 셋, 넷. 뒷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중요한 건 태권에서 힘을 쓰는 방식은 오금질이라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동작이 들어갈 때 이 오금질과 상관없이 팔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오금질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금질의 임팩트 순간에 맞춰서 팔을 던지는 임팩트도 맞춰주는 거죠. 자, 이걸 연못으로 봤을 때 오금질이 뒤로 왔다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체중이 이동을 할 때 또 오금질의 임팩트 순간에 맞춰서 같이 네, 팔의 임팩트도 맞춰주는 겁니다. 하나, 둘,
세. 이렇게 했을 때 손에 체중을 실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팔로만 때렸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예법을 호신술로 쓸 때는 맨손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서 네, 쓸 수 있죠. 가령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다가올 때 먼저 들어가서 칠 수도 있고 또 멱살을 잡았을 때 이 발 잡아주면서 바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 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수관에서 이 예법을 수련할 때는 실제로 손으로 상대방의 턱이나 얼굴을 때리면 많이 다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전수관에서는 기본 동작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실제로 때리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죠? 네. 또 우리 이제 그 마스터왕의 예법 택견의 특징이 현대적인 격투기 방법, 훈련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또 그 훈련들을 하죠. 그래서 그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파링입니다. 자, 그러면 글러브를 끼고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글러브를 꼈을 때 낙함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글러브를 꼈을 때는 손목을 꺾기가 쉽지 않죠. 네. 이렇게 때리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사실 또 모양도 이렇게 냥냥냥냥 하는 냥냥펀치처럼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기도 어렵고 네. 이렇게 또 우리가 현대 격투기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그 오픈블로그라고 해서 반칙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때리진 않고요. 낙함을 저희 예법 택견에서 연습할 때는 궤적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궤적을 이용해서 살짝 주먹을 안쪽으로 꺾어서 기본 스탠스에서 네, 때릴 때 이렇게 주먹을 만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던지듯이 이렇게 때려줍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움직이다가 앞손으로 이렇게 내려칠 수도 있고 뒷손으로 이렇게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클 파트로 상대방을 때린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파링을 할 때는 이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너클 파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한테 던져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글러브를 꼈을 때 현대 격투기는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이트 라인 그리고 이렇게 훅 라인 그리고 어퍼 라인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네,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또 방어도 많이 하고 익숙해져 있는데 이 낙함이 들어가면 이 기존에 있던 이 라인을 벗어나서 갑자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하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하더라도 네, 가드를 이렇게 굳건하게 잠그고 있으면 사실 맞추기가 힘든데 낙함의 장점은 이렇게 때리다가 위에서 밑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가드가 좀 낮았을 때 상대방의 이마나 얼굴 부분을 맞추면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익숙하지 않은 궤적에서 날아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드가 좀 깊다 하더라도 낙함으로 상대방의 가드를 긁어내리고 다음 기술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은 기존에 익숙해 있던 그 궤적을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낙함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 투를 칠 때 이 기술들을 원, 낙함으로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또 움직이다가 바로 낙함으로 이렇게 가드 있는 손을 열어주고 바로 훅 계열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낙함을 그 복싱이나 또 그 킥복싱 형태, 입식 타격에서 쓸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제가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이렇게 가드를 잠그고 있다가 상대방이 이 손을 건드려 주면 바로 이렇게 받아서 칠 수 있어요. 네, 다시 움직이다가 건드려 주면 바로 네,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바로 받아서 칠 수 있는 하나의 공격 루트를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쳤을 때는 상대방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투 치듯이
앞손을 던져주고 뒷손으로 강하게 내리치면 상대방한테 스트레이트를 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지 몰라도 좋은 타이밍에 만나면 그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네, 그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할 때 움직이다가 하나, 둘, 네. 투, 하나, 네. 움직이다가 하나, 둘, 뒷손 먼저 나올 때는 하나, 둘, 자, 옆에 봤을 때 움직이다가 하나, 둘, 움직이다가 뒷손 움직일 때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낙함을 굉장히 그 공격 옵션에 넣어서 공격 루트가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낙함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낙함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그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한 네,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